안녕하세요. 대표님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다람이도의 이동경 본부장이고요. 오늘 교림출판사 간단하게 불자님들한테 소개시켜드리려고 이렇게 찾아뵙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불자님들한테 인사 좀 하시죠. 불자님들 감사합니다. 저희 교림출판사 대표 서우답입니다. 저희 출판사는 타너 스님 생전 시에 1979년도에 스님하고 둘이 이 출판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약 40년 이상을 타너 스님 책만 출판하고 있습니다. 저희 출판사의 대표적인 서적으로는 1600년 불교 역사에 지금까지 다루지 못했던 신화엄경 합론, 경80권과 통현장자 화엄론 40권, 120권을 번역하시면서 경80권, 논40권, 소초 150권, 현담 8권, 요해 7권, 해석 9권, 화엄학 그러면 287권을 일목요연하게 장탄을 띄어가지고 타너스님께서 현토하시고 국한문 병행해서 번역을 하신 것은 아마 부처님 이후로 자국어로서는 한국에서 최초로 번역이 된 책입니다. 그러면 그 타너스님 출판사로서 타너스님 한 책만 계속 내신다는 것도 굉장히 특이하게 역사적인 일인데 타너 스님하고 특별한 인연이 있어서 이렇게 시작되신 것 같은데 좀 이런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타너 스님께서 저희들을 가르치시면서 책을 꼭 놓고 보지 않으면 강의를 안 하셨습니다. 책을 놓지 않으면 딴 생각을 한다 그래서 책 없는 사람은 강의를 못 받겠어요. 그렇게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시는데 어제 배운 걸 오늘 외워 바쳐야 되고 오늘 배운 걸 내일 외워 바쳐야 되고 책 한 권을 다 띄면은 누구든지 한 사람이라도 그걸 다 외워 바쳐야 다음 책을 넘어가고 이런 교육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제 배운 것을 번역을 해주시면 우리가 그걸 가지고 밤새 토론을 해서 와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것이 번역의 동기가 됐고 화엄경은 오대산 수련원의 교재로 쓰기 위해서 번역을 시작하신 것인데 화엄경 하나 번역하시는데 무려 10년의 세월이 갔고 또 10년 이후에 출판하기까지 7년이 갔고 17년의 역작인데 화엄경 원고를 다 쓰시고는 어깨가 아파서 식사를 못 하셨어요. 그럴 정도로 원고지는 약 10여만 매. 가히 상상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것을 오대산에서 강원도에서는 재정이 어려우니까 제가 부산으로 모시고 와서 부산에서 착수를 해가지고 출판은 서울에 와서 하기까지 그 과정은 참 험난하고 네, 어려웠습니다. 그 타너 스님하고 이제 인연들 말씀해 주셨는데 그 대표님께서 보시기에 타너 스님은 큰 대덕 스님이시잖아요. 네. 당대에 석학이시고 근데 인간적으로 참 타너 스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개인적으로 느끼시는 게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제가 타너 스님을 모시고 있으면서 그분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은 어느 젊은 분 하나가 꼭 스님을 찾아와요. 그러면 스님이 밤새 잠을 안 자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돌려보낼 때는 꼭 봉투를 손에다 쥐어서 돌려보내고 몇 차례 그런 일이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누구냐 그랬더니 저 젊은이가 천재 중에 천재인데 내가 하나를 잃으면 일러주면 둘, 셋을 아는 사람이다.
그런데 어찌 되어가지고 모쏠병을 얻어서 한센병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렇게 아낀다고 그렇게 하다가 그 사람이 병이 악화가 되니까 찾아오지 못하고 편지를 그렇게 소포 붙이듯이 많이 써서 보내오면 스님이 또 그것을 참 편지로 써서 다시 보내고 이러시다 스님이 돌아가셨는데 83년도에 스님이 열반하시고 87년도에 그분이 다시 찾아왔어요. 그때는 벽이 너무 위중해가지고 이 사무실로 왔는데 모자를 쓰고 긴 옷을 입고 그렇게 왔는데 거진 줄 알고 돈을 주니까 제가 암괴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스님한테서 그 주역을 다 못 배웠으니까 돌아가셨고 주역은 출판됐다 그래서 스님 영정도 한번 챙겨나고 이 책을 사러 왔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그냥 주겠다 그러니까 그건 싫고 스님 영전에 자기가 불전을 놓겠다고 그러면서 그 책을 사길래 손가락이 마디가 다 잘렸어요. 병이 위중해가지고 얼굴은 뭉개져가지고 참 흉하게 생겼는데 궁금해서 책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랬더니 품에서 연필 고무 달린 연필을 내가지고 책장을 넘기면서 읽는 것을 봤어요. 너무 울컥했습니다. 그래 그 사람이 간 뒤로 저런 사람도 공부를 하는데 사지죽신 평평한 우리가 공부를 안 했어야 되겠느냐. 그래서 내가 이 출판사를 못 놓고 있었고 또 90년대 중반에는 또 어떤 거지 같은 분이 한 분이 찾아왔어요. 그래 그분한테 돈을 주니까 제 책 사러 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흡사 거지인데 앉으시라고 그러고 무슨 책을 사러 왔습니까? 화엄경을 사러 왔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하도 남녀에서 참 죄송하지만 하시는 일이 뭡니까? 모르니까 저 엿장사입니다. 너무 놀랐어요. 그러면서 품에서 검정 봉투를 몇 개 내놓는데 그 속에는 500원짜리,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그것이 1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내가 그냥 주겠다 그랬더니 이 책을 사기 위해서 원력을 세우고 내가 엿장사를 했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 이 책을 정가대로 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거우니까 택배로 보내주겠다니 왜 부처님 경장을 물건 취급하십니까?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무거운 화엄병 두 박스를 등에 지고 가는 걸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저런 분들이 공부를 하는데 평안한 위치에서 우리 공부 안 해서 되겠냐. 그래도 이 출판사를 놓지 그런 사람들 때문에 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치열하게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계속 책을 내시고 하셨던 것에 대해서 제가 감사드리고 그러면 지금 그렇지만 또 불자들이 책을 많이 안 읽는 세대거든요. 그래서 타나스님의 후학들 그다음에 우리 불자님들한테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전 세계적으로 말입니다. 한국 불교 같이 교제가 있고 학제가 있는 제도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부할 때 초발심 자경문에서 신심을 얻고 치문에서 글에 물리가 나지 않으면 공부가 어렵고 또 서장에서 신심이 생기지 않으면 승려노릇 하기 어렵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학제가 지금은 다 없어지고 공부를 했는데 제가 불교계에 부탁하고 싶은 말은 사회에서도 틈새를 노리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한문이고 제일 그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게 한문이기 때문에 그 틈새를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경쟁시험부 한문이기 때문에 아마 10년간만 교재를 그대로 독파한다면
사회 사람들 포교하는데 불교는 더 젊어질 것이고 사회에서 존경받는 우리 불교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그럼 교린출판사에서 거의 한 4, 50년 이렇게 이제 탐사님 예. 책을 계속 내오셨는데 이제 대표님도 연세가 있으시고 예. 향후 교림출판은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시고 그다음에 다나스님의 또 종사를 어떻게 정리하실지 더 일이 남으셨는지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뜻깊은 사람이 있으면 전할 것이고 다나스님이 그러셨습니다. 도라는 것은 높은 데서 불러서 하나라도 찾아오면 전하고 아니면 가지고 가버리는 것이 도다. 예. 그래서 이 출판사도 정말 하기 싫은 얘기지만 이 출판사가 없으면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 자기네들 최고고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참 걱정이 많습니다. 오늘 뭐 짧은 시간이나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교림 출판을 또 찾고자 하는 불교자들이 있거든요. 네. 어떻게 이제 지금은 현대라 또 인터넷도 잘 돼 있고 그러니까 책방만 가셔서 또 부족하니까 어떻게 책을 찾으면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그 홈페이지가 있으니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자세히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책 종수에 뭐 내용들 다 나와 있죠? 예. 그거는 저희가 여러분 자막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부처님들한테 마지막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사회 사람들이 제일 어려운 한문이니까 이 틈새를 노려서 열심히 공부하시면 첫째 우리 불교가 젊어질 것 같고 네. 또 하나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요즘 파는 책들이 기독교 계통으로 많이 나간다는 거 서글픈 얘기입니다. 그래도 이 책을 많이 사가는 목사 설교를 가서 들으니까 부처님 말씀, 조사의 말씀을 전부 하나님 섭리, 하나님 말씀으로 둔갑을 시켰을 때 참 서글픈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내 책이 타나스님 책이 중국 안희대학교에 장자가 한 500권 수출이 되었고 보조보보가 안희대학교에 한 500권 또 우리나라에서는 순천대학에서 교재로 타나스님 장자를 쓰고 있고 예 그런 현실입니다. 네, 오늘 뭐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특별히 한 거 없고요. 예.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